김내원의 이상형은 모모모한 여자이다. 김혜숙 같은 여자다. 정답! 정답! 국민 엄마 김혜숙 씨 못지않게 이제 정은지 씨, 고아라 씨, 김수기 씨, 혜리 씨 등등 해서 국민 아빠 이미지가 있는데요. 호흡도 잘 맞고 좋았다라는 분이 특별히 계신지요? 정은지가 그래도 첫째 딸이라 제일 정이 가죠. 그래도 연락도 제일 잘 오고 나머지 애들은 광고 찍고 뭐 하면 연락 안 오더라고요. 김래원 씨는 전작의 훈남 의사, 야성미 넘치는 검사에 이어 이번엔 어머니의 살인 사건을 풀어낼 서진웅 검사 역을 맡았는데요. 살짝 들어가는 직업에 많이 이렇게 캐스팅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윤 선배님 개그 스타일. 사짜 역할을 이제 해보고 싶어요. 사짜 역할을 이제 해보고 싶어요. 아 이제 자리 잡았어요. 성동윤 씨는 같이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김영환 씨? 내 자신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열심히 해요. 항상 감독님하고 상의하고 자기 의견 제시하고 해요. 근데 또 놀 때는 또 미친 듯이 노는 것 같더라고요. 인성이랑 셋이 한번 술을 먹었는데 네네. 그때도 새벽까지 먹은 걸로 기억을 하고 집에 갔더니 둘이 설렁탕집 가서 또 아침까지 먹었다고. 무슨 얘기했니? 이렇게. 네. 아무 기억이 안 났다고. 7년 전 살인 사건을 추적해 아들 서진웅의 뒤를 쫓는 엘리트 경찰력의 전혜진 씨. 전혜진 씨 같은 경우는 워킹맘 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배우 이성균 씨와 8년 전 결혼해 이성균 씨를 빼닮은 개구쟁이 아들이 둘이나 있죠. 남편분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죠? 남편은 집에 잘 없어서 촬영하니까. 네. 네 분 모두 이제 정말 연기하면 빠질 수 없는 분들인데 네 분의 연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의 연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화 도둑돌에서 홍콩 배우 임다라 씨와 국적을 초월하고 죽음도 불사른 뜨거운 사랑을 한 김혜숙 씨. 아니에요. 내가 꿈을 잘못 썼어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대한민국은 땅덩이도 좁은데 참 회장들 많다. 은혜는 못 갚아도 더러운 놈들.